이번 시간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휘와 합창단을 한 20년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일 그리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몸의 기력과 에너지가 다 소진한 상태에서 참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공황장애까지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문득 이제 애터미 제품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먹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애터미 제품을 복용을 하면서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제 삶에 자그마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점점 몸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애터미 그 사업을 한 지 한 6년 정도가 됐는데 월 소득이 2천만 원 가까운 소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이 제품을 제가 애용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부지런히 홍보하고 알리는 일만 했더니 이 제품이 저를 성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애용을 해보시고 정말 제품은 좋고 싸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신다. 아시는 분에게 지인에게 이 제품을 전달하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에게도 소비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저와 같은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성공시켜주고 또 수많은 성공자를 배출해내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성공시켜줄 그 애터미의 절대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커피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가을 하면 커피, 커피 하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면은 더 커피를 좀 이렇게 즐겨 마시고 아침이 되면 또 이렇게 커피를 항상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알고 마시면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커피의 풍미를 조금 더 이렇게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커피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가 아시아 국가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이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커피를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 정도 꾸준하게 마셔주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을 예방하고요, 대장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12% 정도 감소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 기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커피가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거 모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분을 빼고요. 그리고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을 때에는 간 기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단은 단백질의 일종인 조눌린 생산을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간 손상을 막아주고요. 간 기능을 예방시켜주고 그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애터미 아라비카 블랙커피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원두와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드 핸딩에서 만들어 놓은 커피가 바로 아라비카 블랙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커피 생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 3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 브라질의 원두와 그리고 콜롬비아의 원두를 블렌딩해 놓은 최고급 아라비카 블랙커피이거든요. 근데 원두는 두 가지예요.
아라비카 원두 그리고 로브스터 원두 두 가지인데요. 아라비카 원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최고급 원두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일단은 둥글고 납작하고요. 안에 선이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단맛, 신맛, 감칠맛이 아주 특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향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브스터 원두인데요. 이 로브스터 원두는 생긴 것이 둥그렇고요. 선이 이제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이 강하고 향이 또 약해요. 그리고 평지에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그 아라비카 블랙커피는 원두 분말 13%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커피를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커피를 맛있게 먹었는데 밑에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것은 원두 분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호에 따라서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달달한 맛에 이제 중독이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애터미는 믹스커피도 있는데요. 역시 믹스커피도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커피나무의 귀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라비카 커피는요. 블루마운틴 그리고 케냐 AA 그리고 자메이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커피 원두인데요. 이 커피의 그 100% 원두를 만들어서 가지고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카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카제인이 들어가 있어요. 천연 카제인이 뭐냐면 우유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은 세 가지인데요. 유당, 유단백질, 유지방이에요. 여기서 유지방을 제거한 것을 무지방 우유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유당까지 제거한 유단백질을 우리는 카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연 카제인은 불용성인데 반해서 이 수용성이 카제인 나트륨은 수용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품 첨가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천연 카제인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천연 카제인이 크림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림 커피, 믹스 커피 조금 건강에 뭐 살이 찐다든지 다이어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 불안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터미 아라비카 커피는 천연 카제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염려 안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커피 드실 때 몇 번 저어서 드세요? 보통 한 세네 번 적고 드시죠? 지금부터는요. 이후부터는 30번을 저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몇 번이요? 네, 30번을 저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마셨던 커피하고 완전 새로운 커피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0번을 한 방향으로 그윽하게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저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가 이렇게 바디가 부드러웠나? 그리고 이렇게 감미로웠나? 아주 로맨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의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커피를 몇 번 저어 드신다고요? 네, 30번 저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애터미 커피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건강 그리고 남편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영양제를 좀 챙기셔야 될 그런 때가 됐는데요. 애터미 컬러푸드 멀티비타민입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왜 먹어야 할까요?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 박사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몸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집에 있는 쓰레기도 짜증난데 내 몸에 쓰레기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내 몸에 있는 쓰레기는 바로 염증이라고 하는 쓰레기입니다. 뭐라고요? 네, 염증이라고 하는 쓰레기입니다. 이 염증을 빨리 치워주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신경계통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치매라든지 우울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계통을 이제
장기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암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뼈를 공격하면 관절염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염증을 빨리 퇴치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 비타민 P,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먹어줘야만 염증을 빨리 퇴치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P, K, C를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먹는 것도 너무 좀 어렵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종합비타민을 먹어주는 것이 간편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비타민을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양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비타민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현대 식단은 지금 서구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즐겨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고단백, 고지방, 고열량으로 이 몸은 점점 비대해져요. 그런데 영양은 결핍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종합비타민을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권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타민을 골라야 될까 상당히 고민되잖아요. 그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항산화 기능을 하고요, 우리 몸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과일과 야채, 채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토케미컬을 먹으려면 포도 한 박스 먹어야 되고 귤 열 박스 먹어야 되고 시금치 30단 먹어야 돼요.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드시겠잖아요. 그저 하루 종일 그거 먹다가 사망하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합비타민을 먹어줘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애터미아 컬러푸드 멀티비타민은 이와 같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성분 비타민을 14가지 그리고 미네랄 9가지 총 23종의 풍부한 영양성분에다가 27가지의 천연 부활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필요로 그 모든 영양성분을 응축해서 모아놨습니다. 네 가지 색깔로 응축해서 나눴는데요. 노랑, 빨강, 보라, 녹색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심장질환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슈퍼푸드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슈퍼푸드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시키고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노화되고 늙는 것을 막아주고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빨강색은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고 노화 방지를 해주는데 이 라이코펜이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린 녹색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아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네 알이에요. 아침에 두 알, 저녁에 두 알. 이렇게 간단하게 섭취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에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그리고 면역력이 왕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애터미의 컬러푸드 멀티비타민인데요. 가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치가 17,500원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도? 그렇죠. 네, 싸도 너무 쌉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당신이 지금 종합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다면 가장 저렴한 돈으로 건강을 위해서 종합보험을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컬러푸드 멀티비타민으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보험도 드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제 내 얼굴에 이렇게 깊은 주름이 생겼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점점 축축축축 처지지? 어머, 다크서클은 왜 이렇게 턱 밑까지 내려와? 이러면서 막 충격을 받고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여성들의 고민, 로망은 젊었을 때 피부를 좀 유지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 노화된 피부를 젊은 피부로 되돌려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여성들의 고민이에요. 맞죠? 제 고민만은 아니죠? 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바로 애터미 최고의 명작 앱솔루트가 나왔습니다. 앱솔루트는요, 21세기 과학이 결정해놓은 과학 결정체 화장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 로드샵의 화장품 가게에 가보면 안티에이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심지어 2,000원에서부터 뭐 수만원, 수십만원까지 모든 제품에 안티에이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노화를 방지시키고 예방시켜준다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안티에이징을 뛰어넘어서 디에이징을 하겠다라는 과감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디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멈추게 한다. 노화를 멈춰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뛰어넘어서 노화를 막아주고 노화되는 시간을 멈춰버리는 디에이징 화장품을 만들어내는데 기본 베이스부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녹차 에센셜 워터를 가지고 이제 기본 베이스를 해가지고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압도적인 6대 기술이 추가가 돼서 정말 압도적인 화장품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즌1에 들어가 있었던 4대 기술에 다중액정 캡슐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리몰전, 마이크로 에멀전, 마이크로 리포점 기술이 아주 안정적으로 하나의 캡슐 안에 유용성 성분과 수용성 성분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친화력이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흡수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중액정 캡슐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거기에 압도적인 두 가지 기술 셀렉티브 코드 그리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가 추가가 되면서 압도적인 화장품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셀렉티브 코드는 신소재 기술이에요. 바로 야생에서 채취한 아주 신비로운 활성 성분인데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물성 EGF가 들어가 있는데요. EGF라고 하는 말은 진피세포 그리고 상피세포 그러니까 세포 성장 인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어떤 EGF는요 동물성 EGF예요. 대장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EGF이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을 감수하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의 EGF는 세계 최초로 식물성 EGF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100%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루핀 단백질은 이 피부에 표피와 진피를 이어주는 DEJ라고 하는 사슬층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DEJ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점점 처지고 무너지고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루핀 단백질이 콜라겐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리프팅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루민이에요. 이 도루민은 세포 분열 속도를 억제시켜주는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은 세포 항산화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분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올마이트, 브라이트닝, 리프팅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원료로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핸디캡 부분 이마의 주름, 눈가의 주름, 팔자 주름, 턱 밑에 처지는 것, 목 주름을 100% 완벽하게 케어해 주지 않으면 이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콜마에서 이와 같은 특화된 기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바로 리간드와 리세터를 이용한 그런 기술인데요.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다가 전달하는 전달 시스템 장치예요. 그러면 리셉터는 뭐냐? 만약 여러분 제가 택배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낼 때 용지에다가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박스에다가 딱 그 용지를 붙여놓으면 택배 아저씨나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쓰고 해서 내가 보내기 원하는 장소에 목적지까지 안정적으로 보내주잖아요. 바로 리간드가 그 역할을 하고요. 리셉터는 택배가 오는 것을 받아줘요.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 팔자주름에 파킹시키고 눈 밑에 파킹시키고 턱 밑에다가 파킹을 시켜서 촥촥촥 파킹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네?
왜 웃으시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게 100% 완벽하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앱솔루트고요. 그 기술이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00% 완벽하게 옷을 입혀놨는데요. 향이에요. 투베로사 향인데요. 우리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할 때 30분, 1시간 정도를 여왕이 된 것처럼 아주 기품 있고 품이 있고 우아하게 화장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향, 매력적인 향을 가진 투베로사 향을 여기에다가 옷을 입혀놨습니다. 자, 이렇게 토너가 있고요. 미백 부스팅 토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톤 없이 해준다는 거죠. 우리 여성들 로망은 그냥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좀 다니고 싶은 것이 로망이시잖아요. 바로 애터미의 토너가 이 민낯으로 다닐 수 있도록 미백 부스팅을 해주는 그런 토너이고요. 두 번째로는 올마이트 앰플입니다. 올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전능한, 만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습, 주름, 탄력, 그리고 진피 케어, 거기에다가 톤업까지 100% 완벽하게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 바로 올마이트 앰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럼이에요. 이 세럼은 진피에 처진 주름을 강력하게 리프팅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세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로션은 표피의 주름을 관장해주고 탄력을 관장해주는 것이 바로 로션입니다. 그리고 아이 컴플렉스는요, 깊은 주름, 잔주름, 목 밑에 주름까지도 완벽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완벽한 미백 기능성, 주름 기능성으로 이제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마지막 영양크림은 탄력을 관장해주는 프리미엄 영양크림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가장 큰 고민은 턱이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목주름까지 고민이 되는 건데 이 영양크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 페이스 라인을 만들어줘서 예쁜 턱선을 이렇게 턱선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목에 심각한 주름까지도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완벽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스타존을 완벽하게 케어해주고요. 초승달존을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독일의 더마테스트사에서 저자극 테스트 통과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피부과학회계에서 자극이 없는 무자극 제품으로 인증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같이 써도 무방한 그런 완벽한 제품이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이 6개 한 세트, 풀 세트를 다 드리는데요. 가격이 19만 8천 원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도? 그래 좋습니다. 네, 너무 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앱솔루트 화장품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행복지수도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애터미를 만나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날마다 올라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축복까지 덤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 그리고 행복, 경제적인 이 삼박자의 축복을 모두 거두어 가시는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